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재명 계양구 어린이 모 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학생들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? 네. 그러면은 일로 와서 빨리 빨리. 자, 얘는 빨리 일로 와. 자. 야, 우리 친구도 빨리 와. 앉아. 친구도 사진 찍으러 빨리 와. 카메라 빨리. 내 다리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앞에. 야, 자, 저 누구 누가 찍어줘. 자, 저 앞에 봐. 앞에 봐. 시국이 나누면 되잖아요. 자, 너 내려 앉아. 내려 앉아. 자, 됐어. 자. 야, 준이야, 너는? 자, 부위 한번. 부위. 엄지 한번. 엄지. 보니까 아 저거요. 반갑습니다. 여권에서 응원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정말로 이번 대선 결과가 안타깝다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지금도 TV 못 켠다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다 투표장에 나가면 비록 우리가 대선에는 좋지만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? 주변에 정말로 많이 알려주시고